안녕하세요. 파키스탄과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눈 특별한 시간 2억 7천만의 사람들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자히드 후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랑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이 스튜디오에 같이 나와 있는데요. 한 명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티마 씨, 안녕하세요. 네, 저는 파티마 아시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만 박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냥 아만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파키스탄에서 온 아만 올라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시알 씨 오늘 또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알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키스탄에서 온 K-POP 댄서 아시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주제로 가시죠.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주제는 우리 누구나 다 좋아하는 딱 이름만 들어도 즐거운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음악입니다, 여러분. 네, 음악은 천색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음악은 아주 좋은 거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의 음악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춤. 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파키스탄 사람들은 음악이라고 하면은 바로 노래 부르는 것도 있지만 사실 노래보다도 먼저 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박수 쳐도 춤을 추고 드럼을 쳐도 춤을 추고 노래 불러도 춤을 추는데 그래서 음악과 춤이 항상 같이 있고 그게 가장 큰 매력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파키스탄의 음악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수피이즘이랑 맞아. 관계되는 게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수피이즘이 뭐냐면은 이 이슬람 종교와 다른 모든 종교 문화의 약간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뭐죠? 겸손이죠. 겸손, humility 영어로 했을 때 그 겸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철학이에요. 맞습니다. 그 철학의 바탕, 그 철학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를 하려고 그 철학을 대중화시키려고 이제 음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컨셉인데 그거를 수피이즘이라고 하고요. 그 수피 음악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파키스탄에서는 수피 뮤직, 수피 음악이 가장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색깔이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지역마다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맞아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아시알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알 씨. 우리 파키스탄에서 문화가 다양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문화비 요양 건 음악도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전통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면 수피 음악, 가발리 그런 거 아마 대표적인 음악이에요. 파키스탄에서. 그렇죠. 예. 왜냐면 제일 군 가수들이 제일 유명한 가수들이 다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렇죠. 이 장르에서. 네, 이 장르에서 여기서 나왔는데,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럼 요즘은 퓨전 음악 같은 것도 많이 나왔어요. 전통 음악이랑 현대 음악 다시 섞어서 네. 새로운 음악 만드는 거. 네, 네, 네. 그럼 지역마다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제 생각에서 악기도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 진짜 신기해요. 네, 진짜요. 파키스탄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악기도 아예 다르고요. 진짜요. 그 음악 멜로디도 다르고 악기들이 다른데 어떤 악기들이 있을까요, 아시아 씨? 반잡에 대해서 얘기하면, 네. 조금은 그 반잡에서 엄청 유명하는데, 네네네. 네. 돌, 돌이라면 우리 드럼. 그렇죠. 이거 예, 이런 거죠. 예. 맞아요. 다시 제가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 돌이라고 이거는 약간 돌기죠. 네. 조그만한 작은, 작은 거예요. 돌기라고 네. 하고 이제 돌이 드럼이에요. 드럼. 드럼. 이런 네. 거. 네네. 돌은 샌드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액다라. 액다라. 이거는 기타처럼 있는데 근데 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네. 액다라. 액은 하나, 따라는 따라. 아, 딸. 아, 그러니까 줄. 줄. 네. 네, 그 기타 같은 건데 네. 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신기한 악기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악기도 이렇게 다양하면 음악, 물론 음악도 당연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음악 느낌도 다 달라요, 지역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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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런 네, 특징이 아시아 씨가 생각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장 주 재미있는 얘기는 아마 그 악기가 다른 것이 좋은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만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아까 악기 말씀하셨는데 모가일 제국에서 이제 한 400개 이상 악기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400개요? 네, 지금도 이제 라홀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음악에 관심이 많던 시절이었죠. 네. 파키스탄 특히 이제 파키스탄에는 노래뿐만 아니라 뭐 카와리도 있잖아요. 맞아요. 카와리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시를 노래를 부르는 뭐 라다. 또 있고 그렇죠. 그 외에 우리가 뭐 가젤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역마다 또 사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네네네.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문화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음악도 네. 다양하고 좋아하는 즐기는 그 악기도 다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지역의 특징도 거기 반영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악기도 맞아요. 다르면서 이게 악기가 네. 다르면은 춤이 완전 달라지죠. 맞아요, 엑스트라키. 그래서 아마 춤도 그죠. 그렇죠. 지역마다 네. 춤이 다르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맞습니다. 아만 씨 얘기는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티마 씨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미 두 분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초과하고 싶은 거는 네. 밀리 낙매인데요. 밀리 낙매. 네, 맞아. 뭐냐면은 이제 파키스탄에 대한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파키스탄 독립되었을 때 또 우리 엄청 유명한 가수분이시잖아요. 누르자한께서 네, 네, 네. 엄청 그거 듣기만 하면 이제 파키스탄에 대한 애국심이 좀 많이 맞아요? 더 네, 강해지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 파키스탄이 왜냐하면 처음에 파키스탄이 생길 때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이 그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환경에서 파키스탄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파키스탄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려고 파키스탄을 더 응원하려고 이제 이런 노래들을 만드는데 그게 밀리 낙마라고 해요. 이게 아주 큰 파키스탄에는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특별한 날이 있을 때는 항상 밀리 낙마 그리고 밀리 낙마들이 엄청 유명해진 맞아요. 가수들이 밀리 낙마로 가수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도 사실 이런 밀리 낙마 애국가 말고도 이런 한국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나라도 네. 다 있는 것 같은데 파키스탄이 조금 더, 조금 더 출발을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깊이 대중화.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주 좋은 특징들인데요. 저는 또 하나의 특징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파키스탄에서는 약간 이별 노래 가잘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가잘이라는 아예 장르가 따로 있는데요. 물론 한국도 이별 노래들을 많이 부르잖아요. 뭐 슬픈 어디 나라든 가잘이 있는데 근데 파키스탄에서는 이 가잘이 왜 인기가 많냐면은 이게 왜 인기가 많냐면은요. 파키스탄에서는 조금 이런 환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파키스탄에서는 파키스탄 사람들은 사랑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원래 문화가 원래 스타일인데 근데 이 가족끼리 arrange marriage를 하는 게 옛날에는 진짜 심각했었거든요. 중매 결혼이라고 하죠. 그게 옛날에는 진짜 심각했는데 지금 조금 좋아졌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이랑 하는데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키스탄에서는 세 명 중에 한 명은 나카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카마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공하지 못한 사랑꾼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이랑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못하지만 평생 그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자리 이런 생각과 이런 환경을 표현하기 때문에 가자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도 사실 헤어지면 슬프잖아요. 사실 네, 헤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헤어질 때 슬프니까 위로받을 만한 음악 듣고 노래를 듣고 그런 거 파키스탄에서는 가자리니까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여러분 주변에 사랑은 다른 사람이랑 했는데 결혼을 다른 사람이랑 하게 된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많겠죠. 많겠죠. 그죠. 파키스탄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친구들 비밀을 여기 오픈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가자리 유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통 음악 얘기가 네.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대중 음악도 있지만 전통 음악도 파키스탄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전통 음악도 다르잖아요. 그런 음악을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파키스탄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온 전통 음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시아르 씨? 수피즘과 달리 그거는 파키스탄의 특징 음악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없어요. 제 생각에서 수피 음악은 파키스탄의 상징 같은 거예요. 파키스탄을 상징할 수 있는 네, 음악이 수피 맞아요. 음악.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아까 특징을 얘기한 것처럼 그 수피즘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파키스탄 맞아요. 음악 문화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건데 파키스탄을 상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피 카왈리의 수피 뮤직의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파키스탄에서 스타일은 카왈리라고 해요. 이 카왈리가 뭐냐면은 메인 가수가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도와주는 그 보조 가수라고 네. 하죠. 예예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이 가수 두 명은 하모니엄. 그 하모니엄 약간 앞에는 피아노 있고 뒤에 하모니엄 있잖아요. 전통 약간 그런 게 그 악기를 쓰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모니엄을 해요. 그리고 옆에는 한 사람이 따블라가 있어요. 이런 드럼이 있는데 그 드럼 약간 이런 드럼 말고 약간 또 네, 조금 다르게 생긴 드럼이 있는데 그 타블라라고 해요. 네.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한 다섯 명 정도 있습니다. 그 다섯 명의 일이 뭐냐면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음악 문화에서는 박수가 네,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뒤에 그 사람들은 앞에 가수들이 어려울 때 소리 너무 올라갔을 때 힘들잖아요. 그때 소리 줄이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 이렇게 맞아요. 박수 치는 스타일도 완전 지역마다 다양하는데 이래서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면서요. 이 노래가 15분, 20분 정도 돼요. 한 노래가 아, 네. 계속 가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카왈리라고 하니까 수피 뮤직이라고 하니까 딱 하나 노래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우리 카왈리의 왕 누스라트 파테 알리 칸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옛날에 엄청 유명하실 때 미국에 공연을 했었는데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뉴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카왈리 분위기가 어떤지 어떻게 부른지 한번 영상으로도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이렇게 카왈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파키스탄의 대표적인 전통 음악인 걸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전통 사랑 받아오는 전통 음악들 또 있잖아요. 아만 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파키스탄의 이제 대표적인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코미트라나잖아요. 코미트라나. 코미트라나 네, 약간 맞아요. 이제 파키스탄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애국가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네네. 그 외에 파키스탄에서 이제 주마다 또 이제 전통 음악이 있습니다. 네네네. 특히 펀자브 우리가 하면 펀자브에서는 이제 저 돌. 돌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돌 소리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판잡도 있고 케피키에서 이제 아텔 음악이 되게 유명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의 케피키 주에 있는 그 카탁 민족이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어떤 가수를 유명하냐면은 카탁 민족 사람들은 이제 그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네. 그 아텔 그 노래를 이제 들리게 하면은 걔네들은 그때도 춤을 춘대요. 춤을 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은 이제 어깨가 저절로 춤을 추게 되는 거죠. 네네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춤이 메인이잖아요. 파키스탄 사람들은 네. 또 한국 사람들도 사실 한국에서도 몸을 움직이는 게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맞아. 한국 사람들도 네. 또 열정도 있고 맞아. 근데 파키스탄 사람들도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음악 문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공통점인 것 같은데 문화에 그 아까 소개를 해준 아딴과 카탁 댄스인데 아딴 댄스는 아딴 음악은 이 케피케 주도 있고 발로치스탄 주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음악만 들리면은 어떻게든지 뭐 그냥 드럼으로 이 음악을 하든지 누가 부르든지 누가 거기서 이제 그 뭐 스피커로 하든지 해 하면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음악만 들려주면은 일어나가지고 춤추는 게 30명, 40명 정도도 같이 춤추는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특히, 하면서. 예. 특히 결혼식 때 이제 그 우리가 결혼식 하잖아요. 그때 전에 멘디라든가 이런 그 행사가 있는데 네네네. 이럴 때 그냥 춤만 줘요. 그렇죠. 네, 계속 춤만 추고 있죠. 춤추고 뭐 네, 피곤하고 또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춤추고 막 맞아요.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그냥 춤추는 축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아딴 춤이 케피케주와 발로치스탄 주 쪽에 엄청 유명한데 카탁 춤도 있고 카탁 음악도 있는데 이 아딴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만약에 누가 물어보잖아요. 선택을 하라라고 하면 저는 와지리스탄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와지리스탄 애들이
춤추는 게 레벨이 달라요. 아, 왜냐하면 걔네들은 춤을 추기 위해 머리도 길어요. 맞아요. 머리 아니 모든 사람들이 머리가 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춤을 이렇게 이렇게 네. 추고 싶어서 머리를 길린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와지리스탄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마시 그러면 어떤 그런 것들이 전통 음악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만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키스탄의 대표 밀리 낙마인 거 딜 파키스탄 있잖아요. 그렇죠. 아만 울라 씨는 네. 그 애국가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애국가만큼 사랑을 받는 게 딜 파키스탄. 딜 파키스탄. 맞아요. 한번 불러주시죠. 네. 딜 파키스탄 자자 파키스탄 딜 파키스탄 자자 파키스탄 It is me. Ora sema in ke sema jana kahan badhti rahe ye roshni chalta rahe ye karwa dil Pakistan ja Pakistan dil Pakistan ja Pakistan dil. 네 진짜 이거. 와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이 노래는 파키스탄 누구나 나이 많은 할아버지 어린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약간 파키스탄 애국가 정도로 사랑을 받는 맞아요. 노래인데요. 이 가수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아직까지 이 노래가 엄청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예요. 맞아요. 어우 이런 노래를 소개를 해주셔서 또 파키스탄 생각이 나네요. 어린 네. 시절 때. 이 외에 저는 이제 펀잡 주 라홀에서 왔잖아요. 근데 네. 라홀이나 펀잡 주 같은 경우에는 다말이 되게 유명해요. 오 다말. 다말이 뭐냐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네, 머리를 맞아요. 길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기르고. 맞아요. 파키스탄에서는 어디 뭐 좋은 일 있으면은 네. 그걸 사람을 특별히 불러서 그 네. 다말하기 위해서 뭐 결혼식이든 뭐 네. 누가 대학교 들어갔으면 또 막 부르고 뭐 좋은 일 있으면 무조건 불러서 그죠. 그걸 다말하는 것 같아요. 그 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큰 네. 드럼을 이제 여기 하는 하고 메고 하는데 네. 그 파키스탄 라홀 가면은 길거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드럼을 네. 갖고 맞아요. 그 맞아요. 그리고 입고 있는 그 전통 의상을 입으시는데 셔츠 이름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옷 가면은 이제 길거리 많이 딱 알아. 맞아요. 딱 알아. 이 사람이 다말하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불러서 이제 가져가고. 그리고 그 다말하는 물론 그 춤추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막 계속 이렇게 하는데요. 그 옆에서 드럼을 치는 분이 있잖아요. 그 드럼이 진짜 엄청 크고 무겁거든요. 그거를 틀고 같이 돌려요. 맞아요. 맞아요. 와, 그게 너무 맞아요. 신기해요. 그게, 이런 식으로 맞아요.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드럼을 치면서 옆에서 막 이렇게 담화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음악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신기한 게 그 한 명은 그냥 드럼 이제 매서 이제 동그랗게 하는데 네. 한 명은 그냥 돈을 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파키스탄에서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춤을 누가 춤을 추고 있으면 이제 돈을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뭔지 알죠? 네. 그리고 돈을 모이는 뭐 있는 사람이 하나 따로 있어요. 맞아요. 네. 아 물론 한국에서는 공연을 하면 밖에서 표를 사야 되잖아요. 티켓을 사야 되는데 파키스탄에서 뭐 전통 이런 거 할 때는 티켓 같은 거 없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버리고 막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전통이고 문화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가끔씩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우리 그냥 낭비하는지. 네 좋습니다. 이런 전통에 아주 사랑을 받고 있는 펀잡주의 그런 춤인데요. 그런 음악이고 또 펀잡주도 다른 음악들도 많이 있지요. 뭐 방그라도 있고 란디아도 있고 있다가 그런 것도 살짝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드주 아샤르 씨가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신드주 노래는 특별히 많이 신나는 노래 제 생각에서 신나는 노래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신나는 노래 네, 대부분 거기서 유명한 노래는 사실 신나는 노래예요. 거기 늦자마자 그냥 춤추고 싶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 그렇죠. 벗자마자 시작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어깨로 춤춰요. 맞아요. 어깨를 이렇게 하죠. 샌드주는 약간 어깨를 이렇게 네. 하고요. 케이비케주는 약간 손을 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막 손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있고 판자부는 손도 있고 네. 난디아 막 스틱을 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판자부는 방그라는 또 점프를 하면서 막 네. 다리를 보여주면서 하는 맞아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특이한 이제 주마다의 전통 음악들과 음악 춤들이 있는데요. 저희 고향 길깃 바키스탄 주는 또 아주 특이합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우리 고향 쪽에서는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 진짜 유명한 춤추는 음악은 완전 음악이 있지만 우리는 춤이 있어야 음악을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이랑 춤은 항상 같이 가는데 춤추는 사람이 있으면 음악이 있고 춤추는 사람 없으면 음악만 해서는 즐기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명한 어린 애들이 춤을 진짜 잘 추어가지고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지난번에 한 어린 애가 자기 누나 인스타그램에 네. 춤을 추면서 올렸는데 그게 유니세프가 봐가지고 네, 그걸 자기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린 애들도 춤을 잘 추고 우리 나이 젊은들은 당연히 우리는 춤으로 네. 살아가기 때문에 춤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도 춤을 네. 추는 우리 혼자 스카르도 길게 이쪽 문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봤을 건데 특히 스카르두는 조금 더 특이한 게 뭐냐면은 길깃 쪽 우리 길깃 발티스탄에서 길깃과 혼자 쪽은 춤과 음악이 중요하는데 우리 스카르두 쪽에는 음악과 박수가 중요해요. 아. 그리고 우리 고향에서 약간 스탄모라고 해요 우리가 스탄모 약간 바즘 같은 거 메필 같은 거 하는데 거기 다 모여요. 한 방 안에서 아니면 한 정원 안에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모든 사람이 같이 불러요. 우와. 우리 스카르두가 또 목소리가 예쁘다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파키스탄에서 누구나 다 목소리가 좀 멋있고 누구나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는데 박수도 리듬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와.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진짜 며칠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직접 하는 거 아니죠? 예, 알려주고 싶은데 영상으로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전통 음악 얘기는 많이 했는데 파키스탄 사람들은 음악과 춤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제는 현대 음악에 대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파키스탄의 현대 음악 특징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은 파키스탄 사람들은 약간 자기 문화와 자기 전통의 자부심이 조금 강해요. 맞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화를 그렇게 쉽게 받아주는 게 조금 아직도 조금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맞아요. 자기 전통과 이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뭐 외국에 뭐 팝이나 록이나 이런 게 쉽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퓨전으로 많이 해요. 맞아요. 파키스탄의 원래 수피 음악과 원래 파키스탄의 지역 전통 음악과 외국의 음악과 이제 퓨전을 하면서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그걸로 유명해진 것들이 엄청 많았죠. 뭐 수피 록도 있었고 맞아요. 수피 팝도 있고 네. 이런 게 많았었는데 옛날에 진짜 많은 좋은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현대 음악을 생각했을 때 파키스탄 현대 음악 관련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분씩 소개를 해주세요. 아시아르식 어떤 게 있을까요? 랩 많이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것도 랩도 우리 음악 아니었어요. 밖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그렇죠. 예. 근데 제 친구도 저랑 같이 있는 친구들도 랩에서 네. 관심 받고 오케이, 저랑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한 K-POP 많이 들었어. 네. K-POP 랩에서 조금 영향 받고 네. 파키스탄이 랩 만들고 시작했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파키스탄에서도 랩 가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시대로. 많아지고 있죠. 그 콕 스튜디오라는 그런 맞아요. 프로젝트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파티마 씨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 우리 음악 쪽에서는. 네 아무래도 아까 콕 스튜디오 얘기 네. 나왔는데요. 네, 콕 네. 스튜디오가 이제 시즌 14? 14까지 네, 나왔습니다. 14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콕 스튜디오가 현대인들에게 새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 다들 좀 그렇게 정형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드라마 파키스탄 드라마가 되게 스토리도 재밌고 맞아요. 약간 좀 미미 있는 맞아요. 맞아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파키스탄 드라마들의 OST
OST를 보면 돼. OST를 들으면은 너무 의미 있는 OST로 만들어서 네, 그 맞아요. OST도 사람들도 뭐 많이 듣더라고요 현대에서. 맞아요, 맞아요, 많이 듣죠. 많이 즐겨 네네. 듣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OST랑 콕 스튜디오가 새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콕 스튜디오 얘기가 나왔는데. 콕 스튜디오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말 그대로 코카콜라가 하는 프로젝트예요. 코카콜라 회사가 파키스탄의 유명 가수들과 음악가들과 같이 해서 코카콜라의 홍보를 위해서 또 파키스탄의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옛날의 전통 음악과 그런 거를 이제 발전시키면서 현대화시키면서 만들고 있는 건데요. 진짜 인기가 많습니다. 엄청 좋은 가수들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콕 스튜디오의 또 매력이 뭐냐면은 물론 대중화된 가수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거기서는 이 마을들에 자작해 가지고 새로운 가수들 많이 발견해서 그런 가수들을 데리고 와서 대중화시키는 것도 콕 스튜디오의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은 사운드 오브 더 네이션이라고 해요. 맞아요. 국가의 네, 목소리 네이션이... 약간 그런 사운드 오브 더 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진짜 좋아하는데요. 국악이라고 네. 국악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옛날에 유명한 노래들을 현지화시키는 게 그게 메인 프로젝트였어요. 맞아요. 진짜 요즘에 사람들이 즐겨 들을 수 있는 노래들 만들더라고요. 악기를 엄청 많이 쓰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약간 분위기도 많아지면서 맞아요. 조금 달라지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 제일 많이 나온 노래는 누스라트 파테 알리 칸, 카왈리의 왕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누스라트 파테 알리 칸의 목소리는 Voice of the Heavens라고 했어요. 하늘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엄청 멋있는 목소리였고요. 맞아요. 전국의 목소리. 전국의 목소리라고 했죠. 돌아가셨는데 지금 전국에서 아마 우리를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노래들이 진짜 그분은 옛날에 가장 많이 성공적인 앨범을 냈다고 기니스 세계 기록에 이름이 올라간 가수예요. 그뿐만 아니라 준훈이라고 지금 우리 한국의 BTS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그 급의 그 시대의 그 급의 가수가 파키스탄의 준훈이었어요. 준훈이라는 가수들은 파키스탄 수피 음악을 록과 팝을 믹스해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요. UN까지 가서 2001년에 UN에 가서 우리 BTS가 UN에 가서 노래 부른 것처럼 이 준훈도 가서 BTS 했던 것처럼 UN에서도 노래 부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유명했죠. 그래서 저는 수피를 제일 많이 좋아하긴 한데 저는 가자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아닙니다. 만 제가 가자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요. 가자를 잘하려면 목소리에 좀 아픔이 맞아요. 있어야 돼요. 제 목소리에 좀 아픔이 있다고 들었는데 주변에 많이 들어가서 저 가자를 네. 많이 좋아하고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죠.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가자는 제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죠. 아 그래? 그 파키스탄의 아주 유명한 가수였는데요. 맨디아산. 아 맨디아산 아, 돌아가셨지만 전국에서 네. 저를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제가 한 노래를 진짜 좋아해요. 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박수만 치면 돼요. 진데기 힘에 또 사비 प्यार किया करते हैं जिंदगी में तो सभी प्यार किया करते हैं मैं तो मर कर भी मेरी जान तुझे चाहूंगा जिंदगी में तो सभी प्यार किया करते हैं जिंदगी में तो सभी प्यार किया करते हैं 여러분의 박수에 힘이 없어서 아, 근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사랑에서 실패한 게 맞아요. 왜요? 아니 그냥 목소리 아픔이 있다고. 아니요. 저 목소리만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음악들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만 씨는 뭐가 있을까요? 두춤춤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엄청 막 이제 소피에서 노래였다 보니까 네네. 너무 이제
잔잔하고 네. 이제 느낌이 좋습니다. 그렇죠. 수피 쪽에 쪽 여자분들 쪽에서 이제 여성분 중에 이제 수피 가장 유명한 가수가 아비드 파르빈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의 노래가 이번에 나왔는데 또 줌 진짜 유명해져 가지고 그 노래를 많이 들으신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네네 좋습니다. 뭐 K-pop도 좋아하고 힙합도 좋아하고 아, 뭐 맞아요. 누구나 다 뭐 다른 걸 좋아할 수 있죠. 저도 K-pop을 좋아합니다. 아, 네, 파키스탄 음악도 좋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 음악에 최근에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만 씨부터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는 파키스탄 가수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인터넷에서도 이제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유튜브에도 파키스탄 가수들이 이제 옛날 노래를 현대화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도 이제 밴드들이 생겨가지고 네. 가수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콘서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파키스탄 이 분야가 좀 더 발전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네 뭐 파키스탄 음악에 대한 전통 음악도 얘기하고 현대 음악도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그러면 파키스탄 음악 관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기회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음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시죠. 화면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K-POP입니다. 네, 우리 주제가 지금 K-POP인데 아셸 오케이. 씨가 너무 행복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K-POP 관련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K-POP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세계화가 됐죠. 맞아요. 한국의 세계화 그리고 세계의 한국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것은 한국 K-POP이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물론 뭐 발라드도 많았고 네. 그죠? 옛날에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제가 또 와자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국도 이별 노래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별 노래가 진짜 많고 그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첫 번째 노래가 뭐였는지 알아요? 한국 어학당 다닐 때 제가 노래의 장기자랑에 나갔거든요. 네. 한국인들과 시합을 했어요. 제가 거기 상도 받았는데 그 노래가 뭐였는지 알아요? 뭐예요?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다른 사람 절대 못해라는 그 남자 그 여자라는 노래였습니다. 진짜 이별 약간 슬픈 노래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가사를 좋아하니까 또 한국 가사를 좋아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이걸 불러봤는데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음악을 듣고 한국 사람이 춤추는 거 보고 가사도 있고 이런 거를 보니까 파키스탄과 한국은 또 음악 문화가 어느 정도 서로 그런 같은 점들이 있어서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많이 좋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한국 음악과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가장 먼저 우리 아샬 씨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나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확실히 한국 노래는 거의 오랫동안 했어요.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그냥 온 다음에 이제 거의 2년만 지났는데 2년 반 됐는데 네. 네. 처음 듣는 노래는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엄청 지루했어요. 계속 공부하는 게 네. 스트레스 받고 싶었어요 갑자기. 네네네. 거기에서 슈퍼주니어 위한 노래 No Other 그거 나왔어요. No Other라는 네. 노래 스타일 저랑 많이 비슷해요. 나 뭐고 휴정 받은 거 아니고 나 처음부터 이렇게 있어서 한국어 뭐고 나 한국이랑 진짜 잘하게 연결되는 생각 그래서 그들이 다 뭐고 저는 진짜 K-POP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 아니요 나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대박 네. 그래서 그거 뭐고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 스트레스 완전히 풀렸어요. 나 뭐고 진짜 관심이 딱다 바뀌었어요 한국 노래로. 그때부터 빠르다, 아직까지 빠르다, 역시. 또 그때부터 아직까지
한국 노래요. 아마 그것 때문에 나오는 여기 한국에서 안 자고 있어요. 와, 만약 진짜? 그 노래 안 들면 그 한 노래 때문에 지금 네,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네. 와 여러분 K-팝의 영향이 큽니다. 엄청 예. 커요. K-팝의 영향이 엄청 커요. 지금 아시아식 파키스탄의 카라치에 있는데 한국을 아예 모르는 사람, K-팝을 아예 모르는 사람. 시험 기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시험까지 잘 봤는데 그 노래 한 곡 때문에 지금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고 K-POP 춤을 추고 있는 게 이게 K-POP의 영향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큰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맞아요. K-POP이죠. 너무 좋습니다. 와 그러면 아만 씨는 어떤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랑 정반대예요. 아, 정반대인데 저는 사실 뭐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노래에 그렇게 관심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잔잔한 노래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했는데 아 그렇지만은 근데 네. 제가 예전에 한국 노래 중에 K-POP 노래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잘 나가 제가 제일 잘 나가 그거 많이 들었네 빠빠빠빠빠빠빠빠 소리 소리 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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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쳐 그게 파키스탄에 수사할 때 접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의미를 해석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아,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또 공부를 그쵸, 하려고. 그게 한국 노력. 공부만 해요. 저도 똑같은 거 있어요. 전... 아 그래요? 저는 네. 전 반대이신데 네. 그 공부하다 갑자기 가사를 보고 이제 노래를 보고 네. 가사를 공부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우리 송수님께서 한국어를 더 빨리 배우고 싶다면은 맞아요. 약간 노래 가사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한 종이를 네. 그거 뽑아서 주셨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나중에 받아쓰기 시험을 봤어요. 그 단어를 통해. 그래서 저는 전 반대로 한국 노래를 그렇게 접하게 됐고 그리고 제일 먼저 공부했던 노래는 존니.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이게 너무 뽑은 아니지만 아, 약간 좀 한국 음악에서 제 좀 많이 아직까지도 네네. 많이 즐겨 듣는 노래입니다. 약간 아, 이별 그죠, 노래입니다. 그죠. 맞아 이별 노래죠. 네. 약간 그래서 슬픈 얘기가 맞아요. 나오는데. 그래서 그 아직도 그 노래 너무 좋아하고 약간 가사 보면 딱 그 기억이 생생해지잖아요. 네네. 공부했던 시절이. 네네. 그래서 지금도 노래방 가면 무조건 네. 여러분들만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을 텐데 아만 씨는 어떤 노래를 제일 많이 좋아하나요? 저는 한국 잔잔한 음악을 좋아하고요. 네. 특히 이제 옛날 백지영 노래. 네. 총 맞은 것처럼. 오 당연하죠. 네. 총 맞은 것처럼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네. 파티마 씨는 좋아해요? 네, 그럼요. 그렇죠. 그 노래는 누구나 그쵸.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할 수 없어요. 네. 네. 시크릿 가든의 그 남자. 네, 그 남자. 네. OST. OST도 좋아하고요. 네. 저는 사실 솔직히 이게 비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음치예요. 아, 그렇게 말하는 게 또 궁금하네요. 아, 맞아요. 불러주세요, 한 번. 아, 저는 음치라서 친구들이랑 가면은 노래방 자제. 그렇게 해요. 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죠, 그럼. 하나 불러주세요. 얼마나 어느 정도 음치인지. 아, 저는 100% 음치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다음에 한번 노래방 같이 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네, 억지로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아시아르 씨는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나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 BTS Fake Love. Fake Love.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거 듣자마자 좀 주고 싶어요 항상. 네네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해요. 또 저는 요즘에 부르의 명곡 많이 보고요. 또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King of Mass Singer. 아 맞아요. 그거는 북면 가왕이라고 해요. 방송 나오는데 이런 방송도 많이 보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즐기는지 아만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주말에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말에 사무실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사무실에. 네. 그때 제가 이제 유튜브에 노래를 이제 네, K-pop 듣고, 노래 네, K-pop 좋습니다. 파티마 씨는요? 저는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랑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오 좋습니다. 노래방 재미있죠. 한국의 노래방 문화가 진짜 신기하고 특이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파키스탄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방별로 합니다. 방별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시아르 씨는 어떻게 한국 K-POP 노래를 즐기신가요? 물론 제일 나쁜 거는 제일 먼저는 유튜브 있을 거예요. 유튜브죠. 요즘 유튜브 뮤직이 네. 네, 잘 되니까. 또는 유튜브에서 좀 더 볼 수 있어요.
나 종래한테 한 관심이 엄청 많아서 그러니까. 같이 보고 싶어요. 미디어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네. 유튜브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유튜브는 먼저요 항상. 음흠. 다음에 요즘은 스포티파이, 멜론 뮤직, 애플 뮤직 그것도 많이 보는 거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요즘은 사람 요즘 아니고 아마 원래도 그렇겠는지 젊은 사람들이 항상 콘서트 가고 싶어요. 저도 콘서트 많이 가고 싶은데. 공연에 가는 네네네. 거. 네네. 네, 좋습니다. 그 뭐지 한국 음악에 대한 파키스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뭐 한국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K-pop 팬덤이 엄청 커지고 있는 걸로 우리 다 알고 있고. 근데 파키스탄 사람들의 반응이 K-pop을 들었을 때 어떤지 그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파키스탄은 사실 지금 젊은이들이 오 진짜 신나게 K-pop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엄청. 지금은 국내에서 K-pop 커버 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고 심지어 방탄소년단의 테마 카페까지 방탄이스탄이라고 방탄이스탄이라는 카페까지 생겼는데 거기서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국내 K-pop 커버 아티스트들이 와서 춤추고 뭐 아샬도 네. 가서 춤추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게 너무 좋아하고요. 파키스탄에서 제가 아는 K-pop 커버 댄스 하는 친구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춤추는 영상까지 한번 보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파키스탄에서 K-POP을 하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저랑 많은 파키스탄 젊은이들이 K-POP을 좋아하고 한국을 사랑해요. 제 친구 자헤드가 진행하는 이 역 7천만의 사람들 방송을 위해 K-POP 춤을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음악에 대한 파키스탄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모르는 반응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특히 아샤르 씨가 많이 알 텐데 어떤 게 있을지 아샬 씨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있으면은 K-pop 노래, BTS 노래 다 모든 사람 그거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인터넷은 지금 파키스탄에서 많이 쓰니까 네. 이제 유튜브도 인터넷 쓰는 많이 쓰는 사람들이 다 K-pop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요. 이제는 네네네. 소셜 미디어에서 트위터 거기에서 하시면서 네. 계속 매일매일 BTS 같은 아니면 K-pop 해시태그 매일매일 트렌드해요 거기에서. 맞아요. 파키스탄에서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파키스탄에서 K-POP 관련 그리고 방탄소년단 관련 또 다른 K-POP 아티스트들 관련해서 해시태그 그 톱 트렌딩 되는 게 있잖아요. 파키스탄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트렌딩 되는 게 맨날 K-POP 관련 하나는 맞아요. 무조건 있어요. 맞아요. 진짜 파키스탄 인구가 많으면 정치적인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K-POP에 트렌딩 되는 그런 해시태그들이 계속 생기고 대단한 젊은 친구들이 그런 힘을 모아서 다 같이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게 진짜 신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한국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근데 방송을 하니까 K-POP 팬들이 BTS랑 우리 만나게 해주세요. BTS한테 알려줘. BTS한테 말해주세요. 네. 파키스탄에서 팬들이 많다고 말해주세요라고 엄청 트위터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많이 연락이 왔는데. BTS도 다 알아요. 제가 파키스탄 있을 때는 K-pop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제 친구들이 파키스탄에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거 알죠? 네네네. 그래서 제 친구의 친구들이. 네네네. 그 제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한국에 있다고. 한국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맞아요, 맞아요. 한국에 있어서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맞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우리 조카들도 중학교와 초등학교 다니는데 다들 우리 삼촌은 한국에 삽니다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요. 그렇게까지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니까 너무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K-POP과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와 엑소를 좋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가수들이 아직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또 한국의 가수들이 우리를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그래서 작년에 이드 명절 우리 얼마 전에 명절 얘기했잖아요. 네. 이드 명절 때 제가 대신 여기 한국에서 아주 아름다운 매너를 그 BTS 그 색깔이 그 퍼플색이잖아요. 네,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 매너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파키스탄 이드 무바렉 이드 축하드립니다라는 그 멘트를 아주 예쁘게 여러 나라 언어로 써가지고 제가 파키스탄 팬들을 대표해서 거기 방탄소년단 그 하이트 건물 있잖아요. 거기 바로 앞에 주차장에서 차가 나오면 바로 보일 수 있는 카페에서 그거를 부탁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었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BTS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저도 그 친구들한테 한국을 계속 사랑하라
케이팝을 계속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 올 수 있게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비자 문제가 좀 있어서 파키스탄 친구들은 쉽게 한국에 못 와요. 그래서 이런 비자 문제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한국 케이팝 가수들이 파키스탄 시장도 한번 생각을 네, 해줬으면 맞아요.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 부탁으로 오늘 케이팝 얘기도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와 진짜 오늘 열정으로 특히 우리 아시알 씨는 케이팝의 열정으로 하셨고 우리 모두 오늘 음악 아주 재미있는 주제로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제 다음번에 또 2주 뒤에 또 아주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을 하시면서 우리 2주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알라 하피즈. 고맙습니다.